송파구 소식을 59초 안에 전해드립니다. 오구 뉴스 스타트. 홍납동 토성 탐방로에 낭만적인 산책로가 연장 조성됐습니다. 한성백제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보관광 코스인 달빛 산책로. 여름밤 홍납동 토성으로 산책을 떠나볼까요? 송파둘레길 성내천 일대에 백이롱이 만발했다는 소식입니다. 여름 내내 화려한 색깔로 즐거움을 주는 백이롱. 예쁜 모습 담으러 지금 얼른 송파둘레길로 출발하세요. 2021년 여름휴가 고민되시죠? 송파둘레길과 천마치유해숲, 한성백제박물관, 그리고 석촌호수의 멋진 뷰까지 하루에 하나씩 언택트로 슬기롭게 즐기세요. 송파구 소식을 59초 만에 송파 오구 뉴스 다시 만나요.